자,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좋은지 기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 프로야구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 롯데 네. 거포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포수로 변신한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대호 선수는 8일 대구 삼성전에서 정말 볼거리가 많이 안겼어요. 그래요? 삼성이 일단 9회 초 8대 6으로 이기고 있었고 예. 철병 마무리 끝판대장인 오승환 선수까지 마운드에 올렸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경기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1사 1-3루에서 삼성 유격수 이학주가 병살타성 타구를 놓치면서 네. 불안하더니 뭐 대타 이병규의 동점타, 마차도의 역전타로 경기 뒤집었고요. 예. 근데 그 포수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포수 엔트리 두 명, 김준태, 강태율 선수가 모두 쓰고 교체가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대호가 나온 거. 원래는 허문회 감독은 내야수 오윤석 선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록의 거포 이대호가 내가 보겠다 하면서 포수 마스크를 직접 썼어요. 자청한 거네요? 네. 그렇죠. 뭐 후배 선수한테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예. 2001년 프로 데뷔 이후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 안방마님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점차 긴박한 9회 말에 앉았는데요. 예. 이대호 정말 투수 김원중의 공을 너무나 잘 받아냈습니다. 예. 뭐 폭투성 바운드 공도 야무지게 블로킹으로 잘 챙겼고요. 정말 날렵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밑을 이제 스트라이크 존으로 쫙 당겨서 예. 잡는 것도 너무 잘하고요. 사인도 숙지하고 정말 볼거리였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덩치 크고 듬직한 전형적인 포수상이었습니다. 예. 롯데 포수였던 삼성의 강민호를 상대로 마지막 아웃카운트 잡고 카노를 예. 하던데 예. 정말 극적 올해의 장면으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잘했으니까 아예 포수로 자리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있는데 야구판에 예. 여러 명언 뭐 드립이라고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콩글리신, DTD, 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이런 말도 있고 예. 그것만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야잘잘이라고 있어요. 네.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이런 예. 뜻인데 이대호가 이번에 야잘잘을 또 증명했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예. 롯데가 사실 지금 꼴찌거든요. 최하위 팀에서 맏형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롯데 허문회 감독의 이 행보 이미 점수차 벌어진 경기에서 야수 3명 막 마운드에 올리는 이런 포지션 파괴하는 파격 행보 이대호 포수 사건도 사실은 제대로 선수단 운영 못해서 나온 궁여지태가 아니냐 야구가 뭐 추억 만들기냐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도 롯데 이대호 화제 중심 되는 상황이죠? 그 또 그렇죠. 추진 선수가 또 고향 부산에서 팬을 만나죠? 그렇죠. 네. 오늘부터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SSG의 3연전이 벌어집니다. 유통 라이벌 구도가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는 분위기예요. 네. SSG의 구단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롯데가 뭐 우리를 쫓아와야 한다 이러면서 계속 도발하고 불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난달에 이제 인천에서 사상 첫 맞대결이 있었고 그때는 SSG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네. 부산에서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추신수 선수가 야구선수 꿈을 키우던 고향 사직구장에 생애 처음 정규리그 타석에 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와 부산에서 처음 만나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 스포츠부도 허재원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할 예정입니다. 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딱 지금 한 20초 남았는데요. 그 일본 네. 테니스 선수들이 뭔가 반발을 일으켰나요? 네, 일본 테니스 슈퍼스타 니시코리 게이가 예. 올림픽은 100명 나오는 테니스 대회 아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선수촌에 만 명 있는데 힘든 예. 일이다. 라면서 올림픽 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